출발했습니다. 우선 장건 선수와 지금 보이는 최준호 선수는 러너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치고 나가서 주행만 신경 쓰고 이준용 선수가 미들에서 휘저어준 다음에 김상수 선수의 스위퍼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샌드박스 상대로는 그게 좀 어렵죠.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인수 선수가 초반부에 좀 흔들어주는 사이에 김승태 선수가 정말 유유히 빠져나가서 선두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야,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최준호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휘말렸어요. 저격이었죠. 이렇게 되면 구창현 선수가 장건 선수를 아예 들이받아버리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인수 선수는 이미 그전에 내리막길 갔을 때도 이미 했었거든요. 방금 전에도 이준용 선수가 눈을 아이컨택을 하면서 스피터를 돌아버렸거든요. 저격 웬만하면 할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김승태와 유창현의 원투가 좀 멀리 빠져나가 있습니다. 이준용 선수는 멘탈 직구. 아직 한 발 남았고 두 발 남았죠. 이거는 다른 팀들한테 선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큐를 상대로 스피드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프로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스피드전 능력을. 네. 결국 박인수가 왜 타노스인지를 보여줍니다. 핑거슬에 화나면 절반이 날아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병마용 구간에 진입했을 때 박인수 선수가 다시 한번 작전을 걸 것 같은데요. 일단 끌기 하면서 따라갔고요. 여기서 이코스 다시 한 번. 박인수! 원투는 멀어요. 원투는 멉니다. 야! 박인수가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아군적군할 것 없이 다 떨어져 나가네요. 와, 쇼타임은 저녁 9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트리가는 오후 6시에도 안 해요. 문제가 끝났습니다. 김승태, 유창현, 박인수까지.